구연절 후두 번째 주일로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거친 세파 속에서 참된 힘을 얻지 못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고 그 평안을 얻고자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이 염려하며 한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또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쉬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대한 가족들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담비로 적셔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또 감사의 예배를 이 시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진리를 간구하는 모든 대한 가족들이 말씀의 진리의 꼴을 마음껏 먹고 또 우리 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을 성령의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 예배를 통해 온전히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예배자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3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막내 이할 수 있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시간 허규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창립 48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임재와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또한 지나간 1년간의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육체의 소욕에 따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예배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형제자매를 잘 섬기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8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는 오직 복음과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을 되찾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을 향해 용기 있게 다가가는 교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10년 전에 김성환 담임 목사님을 대양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목자, 사랑의 목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와 권사로 충성봉사하셨던 분들이 교회법에 따라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이시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봉사하셨던 네 분의 집사님을 명예 안수 집사와 명예 권사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들의 노고와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진들의 눈물의 땀으로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회복하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은 편가르기와 인기 영합주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정부패, 나만이 옳다는 교만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의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남북하는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복음 안에서 속히 통일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동안 교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시오니 노년의 삶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사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낫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48번째 맞는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50을 눈앞에 두었거나 혹은 50의 나이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숫자가 갖는 책무를 한 번쯤 경험해 보거나 그 무게를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숫자가 50이지요. 어르신들 앞에서는 좀 죄송한 숫자이긴 하지만 지금 막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요즘 세태 속에서 사실은 아직도 40 후반 돼도 어린애 취급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40이 돼도 50이 돼도 아직도 어린애 취급을 받긴 하는데 전통적인 이 나이대에서 50이다 그러면 청년기는 아니지요. 청년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한 나이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부를 수도 없지요. 그 좀 빠르면 50이면 손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저희 장모님이 48에 할머니가 되셨으니까 50이 되면 손주를 미리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손주 보거나 혹은 딸, 아들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준비에 들어가는 나이, 이게 50이라고 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내 자녀 때가 시집장가를 가고 혹은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나이가 50입니다. 48주년 교회 나이도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운동이 예수님은 공생애 시기에 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 시간, 그래서 서신서가 기록되고 복음서가 기록되는 그 이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고 사도들은 떠나가기 시작하고 순교하고 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예수 운동을 그대로 전달해 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 기록이 시작되는데 그 제일 첫 기록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울의 선교 중에 쓰였습니다. 선교 초창기에 쓰였는지 혹은 3차 여행 중에 쓰였는지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바울이 좀 더 확장되어진 교회 개념 속에서 어떤 복음을 이방인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게 정확히 가르쳐주어서 우리처럼 살아가게 할까, 예수 운동의 핵심으로 살아가게 할까라는 고민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더불어서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 유대에 머물러 있던 예수 운동이 이제는 이방 땅에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록된 첫 단추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유대 안에 머물러 있던 그 모습들, 유대 문화와 환경 속에 있던 것들이 조금 더 확장되어서 이스라엘보다 좀 더 북쪽에 있던 지금의 터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거기까지 나아갔지만 갈라디아까지 터키까지 갔지만 아직 몸집이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 여전히 유대주의에 머물러 있었던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예수 운동, 예수 복음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깊은 묵상 속에서 기록된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복음이 믿음의 근거에서 세워진 더 큰 나라를 이룰 것을 요청하고 그것을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브라함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건보다 훨씬 뒤에 등장한 율법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택이나 복음을 뛰어넘어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고방식의 갈라디아 사람들, 혹은 현 세대를 살면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똑바로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자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비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최고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과 죄의 권세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죽음의 굴레로부터 자유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한 자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큰 테두리 안에서는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물론 그것도 큰 사건이지요. 놀라운 사건이지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전부인 줄 알고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넓고 큰 기쁨의 소식을 다 듣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일원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경건한 지파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지파의 일원이지요. 그리고 누구보다 유대교와 유대 전통에 능통한 랍비였고, 그 당시 문화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던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돈 주고 취득한 시민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그야말로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얼마나 완벽한 게 갖췄나요? 신분으로나 학식으로나 배경으로나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에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런 야망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울 그리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눈에 비친 예수 운동, 이제 막 시작한 예수 복음, 그 운동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지금 싹을 잘라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체계 속에서 예수 운동은 더 이상 꼼짝도 못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내들인 종교의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멧돼지가 밭을 다 파헤쳐 놓는 것처럼 잔멸해버리려고 뛰어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체계, 자기가 태생적으로 들고 있던 로마 법의 체계, 그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찌렁찌렁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그 법체계가, 그 지식이 자신을, 그리고 로마 사회를 지탱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뒤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한 글자로 표현합니다. 배설물이다. 나는 그 배설물을 여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케노시스하고 우리에게 오셨다면 나 바울은 나의 실력, 나의 야망을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리고 자신을 그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케 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율법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율법이 명하는 것에 매여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버리고 복음이 자유케 하는 그 복음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예수 만남으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손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사랑으로 자유해집니다. 자유하게 된다, 자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라고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에 무엇을 먹는 것이 몸에 좋은지 그거 적어놓지는 않았지요. 새로운 소식을 접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는 것이 좋은지, TV를 보는 것이 좋은지, 인터넷을 보는 것이 좋은지 2000년 전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신문을 보건 TV를 보건 인터넷을 보건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나 성경이 그렇게 시행세칙을 자세하게 적지 않았다고 해서 흡연에 대해서 혹은 인간복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삶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장례식에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지요? 관례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이 검정색 옷을 입는 이 문화는 19세기 이후에 등장한 세계 문화입니다. 뭐 어디서 등장했냐? 지금 우리의 복식 차림은요, 대부분 19세기 이후에 영국 왕실이 취했던 복장을 가져옵니다. 남자분들 양복 맞추면 단추가 꼭 두 개 내지는 세 개 하는데 단추 하나 풀고 다니시지요. 이거 왜 풀러요? 멋쟁이였던 영국 황태자가 실수로 풀어놓은 것이 아 왕들은 풀고 다니는구나 하고 따라하기 시작한 게 이게 멋인 줄 알고 하고 다녀요. 실수를 멋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들이 죽은 여왕이 그것을 애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검은 옷을 입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왕이 하는 모습이 아 죽음을 애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구나. 그래서 19세기 이후로 전 세계가 문화적인 합의 속에 영국 왕실이 하는 거면 가장 귀족들이 하는 거야. 우리도 따라하자. 검은색 옷 입기 시작했답니다. 누가 명령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인 합의에 의해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다면 다 같이 이 문화를 취하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정색 옷을 입습니다. 이게 문화적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문화적인 합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언급했던 고기 먹는 문제가 그러했습니다. 당시 유통되던 2000년 전에 고린도 사회의 고기라고 하는, 육류라고 하는 것은 그 대부분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이 다시 나와서 시장에 유통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재물을 먹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야 할까요? 그럼 굉장한 신앙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것인데요. 나와 신앙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제단에 올라갔던 것인데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답은 명확합니다. 먹어도 된다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여린 사람들, 초신자들이 여전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됩니까? 또 토를 다는 거예요. 굳이 먹어야 됩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부담스러운 거예요. 혹은 신앙이 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귀신 씌울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신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문화적 합의보다 훨씬 더 큰 복음의 내용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형제의 신앙을 배려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성령님 허락하셨으나 먹지 않도록 지도한 바울의 권면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하고 또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것이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하지만 신앙이 연약한 자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는 이래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예수 믿지 않지만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위안 삼을 수 있는 건데 너희 좀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어. 그게 우리한테 신앙의 뭐 별반 흔들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로 가까이 나온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전도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거지요. 해도 되는 것을 포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먹을 수 있습니까? 말해도 괜찮습니까? 행동해도 됩니까?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신앙의 거리낌이 없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런 먹음과 말함과 행동, 그 모든 것도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또 세상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일에 있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멈추십시오. 그래서 더불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섬김으로 자유하십시오.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섬긴다라고 하는 말과 자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배치되는 역설적인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섬겨야 하고 종로를 타는 것은 묶이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되었던 것을 자유하게 주어놓고 다시 서로에게 묶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주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 것 같지만, 막 사는 것 같지만,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 혹은 사망의 법 아래 두지 않고 생명의 법으로 옮겨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법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단어도 없을 겁니다. 생명의 법은 아름다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선하다, 좋다, 아름답다, 토부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는 아름다워요. 저속하고 비속한 것 없습니다. 창조하신 데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말하신 것이 아니라 다 아름답다 하셨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깨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아담이 그 욕망을 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욕망의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 무엇보다 높아지고 싶었고 심지어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함부로 부리는 자, 다스리는 자, 그 자리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피조세계를 돌아보는 관리자로 세우셨어요. 그 관리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내게 관계된 모든 것들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본을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셨어요. 어떻게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용납하셨습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셨어요. 지금도 나를 용납하고 계세요. 지금도 나를 받아주고 계세요. 아직도 어리고 작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받아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받아주심처럼 우리도 더 연약하고
더 어린 자들을 또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자유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성경에 써 있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의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예수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우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자유,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유, 섬기는 자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과 땅을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유의 복음을 몸에 담고 실천하면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삶의 예배이고, 그것이 예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서로 섬기며 살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며,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대개 가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새 한 마리의 죽음까지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보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48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섬김으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창립 48주년 맞아서 우리 항전적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의 은퇴 예식, 그리고 설립사로 긴 시간 교회를 함께 섬기셨던 분들의 명예 안수집사 권사 추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퇴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서기에 나오셔서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집사님, 권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주 집사님, 이명자 권사님, 오순례 권사님, 조희순 권사님, 김경순 권사님, 조원자 권사님. 최규주 집사는 2000년 12월 17일에 집사 임직을 받아 22년 동안 봉직하시다 오늘 은퇴하십니다. 이명자 권사는 2000년 12월 17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22년 동안 봉직하시다 오늘 은퇴하십니다. 오순례 권사는 2004년 9월 19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18년 동안 봉직하시다 오늘 은퇴하십니다. 조희순 권사는 2004년 9월 19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18년 동안 봉직하시다 오늘 은퇴하십니다. 김경순 권사는 2014년 1월 19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8년 동안 봉직하시다 오늘 은퇴하십니다. 조원자 권사는 2017년 1월 15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5년 동안 봉직하시다 오늘 은퇴하십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대한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최규주 집사가 대한교회 은퇴 집사됨을, 그리고 이명자, 오순례, 조희순, 김경순, 조원자 권사가
대안교회 은퇴 권사됨을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대안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별하셔서 우리 최기주 집사가 안수 집사의 직분을, 또 이명자, 오순예, 조희순, 김경순 주원자 권사가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봉사하는 직분으로, 주는 자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셨던 집사님들과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를 신방하고 위로하기 위해 수고하셨던 권사님들, 이제 교회가 정한 법에 따라 항존자의 자리에서 은퇴함을 축하하고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덕을 세우며 화평을 이루는 데 수고하였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안수받던 그때 감격과 사역한 결심을 여기까지 지켜 행한 섬김의 모습 위에 주의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옵소서. 심우에서는 은퇴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노년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로 지켜가게 하옵시고, 종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헌신을 본받아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대를 이어가는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최기 집사님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은퇴패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퇴패 안수집사 최규주, 1951년 11월 4일생. 집사님은 2000년 12월 17일 집사임직을 받아 22년 동안 대안교회 안수집사로 충성 봉사 헌신하심으로 성구들의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본 교회는 집사님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교우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안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가운데로 와서 서주십시오. 안수집사회에서 꽃다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쉬어서 혹시 가족들 준비하셨으면 좀 나오셔서 같이 전달해 주십시오. 손녀가 나와서 전달합니다. 드립니다. 권사님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시고. 은퇴패 권사 이명자, 1951년 11월 27일생. 권사님은 2000년 12월 17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22년 동안 대안교회 권사로 충성 봉사 헌신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본교회는 권사님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교우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안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은퇴패 권사 오순례, 1951년 4월 1일생. 권사님은 2004년 9월 19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18년 동안 대한교회 원사로 충성 봉사 헌신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본교회는 권사님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교우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장회 대한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은퇴패 권사 조희순, 1951년 5월 7일생. 권사님은 2004년 9월 19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18년 동안 대한교회 권사로 충성봉사 헌신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본교회는 권사님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교우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당회 대한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은퇴패 권사 조원자, 아니 김경순, 1954년 4월 20일생. 권사님은 2014년 1월 19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8년 동안 대학교회 권사로 충성 봉사 헌신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본교회는 권사님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교우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례 대한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은퇴패 권사 조원자, 1951년 10월 12일생. 권사님은 2017년 1월 15일에 권사로 임직하여 5년 동안 대한교회 권사로 충성봉사 헌신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본교회는 권사님의 이러한 믿음과 헌신을 귀하게 여겨 온 교우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례 대한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권사님들 가운데로 와서 서주십시오. 처음 은퇴해서 그럽니다. 권사 임원들 먼저 나와서 축하의 꽃다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족들 중에 혹시 준비하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긴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주신 우리 권사님들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명예 안수집사 또 명예 권사 추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서리집사로 10년 이상 섬겨주신 분들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명예 집사와 권사로 추대합니다. 추대받으시는 분들 당회 서기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명예 안수집사 명예 권사로 추대되시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신 집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차문규 집사님, 김계숙 집사님, 이순근 집사님. 김용신 집사는 1989년 1월 1일에 서울의 집사로 섬기기 시작하여 32년 동안 수고하셨기에 명예 안수 집사로 추대합니다. 차문규 집사는 1988년 1월 1일에 서울의 집사로 섬기기 시작하여 33년 동안 수고하셨기에 명예 안수 집사로 추대합니다. 김계숙 집사는 2009년 1월 1일에 서울의 집사로 시작하여 11년 동안 수고하셨기에 명예 권사로 추대합니다. 이순근 집사는 2010년 1월 1일에 서울의 집사로 섬기기 시작하여 10년 동안 수고하셨기에 명예 권사로 추대합니다. 이제 내가 대안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김용신 차문규 집사는 대안교회 명예 안수집사됨을 그리고 김계숙 이순근 집사는 대안교회 명예 권사됨을 선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수일같이 소금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며 수고하셨던 김용신 차문규 집사를 명예 안수집사로 또 김계숙 이순근 집사를 명예 권사로 세우고자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빛이 되었고 소리 없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서리집사의 직임을 감당하던 신앙의 모범을 기억하고자 명예 안수집사 권사로 추대합니다. 이제 교회 정년이 되므로 그 명예를 기리고자 여기서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집사님들의 노년도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더불어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이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열매 맺어 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풍성한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순서대로 한 분씩 나오셔서 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신 집사님부터 앞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추대패 집사 김용신, 1951년 5월 29일생. 집사님은 32년 동안 대안교회 서리집사로 충성봉사원 신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교회는 마음을 모아 명예의 집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사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안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안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추대패 집사 차문규, 1951년 1월 10일생. 집사님은 33년 동안 대안교회 서리집사로 충성봉사 헌신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교회는 마음을 모아 명예 안수집사로 추대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안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추대표 권사 김계수 1951년 4월 5일생 집사님은 11년 동안 대안교회 서리집사로 충성봉사 헌신하심으로 성도들의 모범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 발전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교회는 마음을 모아 명예권사로 추대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사랑했도다 착하고 충성냉정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2년 1월 16일 대한예식교장례 대안교회 당회장 김성환 목사. 우리 명예집사님, 명예권사님 가운데로 와서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근 명예권사님은 오늘 사정에서 함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세 분, 우리 충남선교회, 충여전도회 임원들이 축하하는 의미로 꽃다발 전달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따로 가족들은 안 오신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이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대표해서 우리 최교주 은퇴 안주집사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안교회 창립 48주년을 맞아 사랑과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권사로 집사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대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 권사로 집사로 택하여 세워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께서 눈물과 기도와 열정으로 세우신 교회를 저희들이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더욱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은 일선에서 물러서지만 교회를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장로님들과 온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의 동역자로 열심히 힘쓰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빛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3장 찬송드립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 저 면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를 벗은 저 면류관 쓰리 이제 양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116장 찬송 드리며 봉헌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48년 동안 우리의 교회 역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지나간 시간 동안 맡겨주신 귀한 책임들 잘 감당하고 주님 주신 영광에 강건함 가운데에 은퇴하며 또 추대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함께 예배자로 본당에 모여 또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구별해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인하여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주의 선을 향해서 계속하여 기도의 동역으로 서기를 원하여 기도를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그 음성을 함께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헌신과 삶과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일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중에 병상에서 이 아침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 앞에 엎드려 시간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예배사로 머리 숙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찾아가 주시고 주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쥐어주시며 수고 한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거기 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기 원하여 일어서 나가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